이 세트부터는 다른 작전보다는 미친듯이 그냥 저희가 파이팅하면서 뛰어보자라고 생각하고 파이팅을 좀 더 많이 하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. 일단은 저희가 잡아야 될 선수들을 마크를 해서 저쪽에서 따라가고 서브를 잘 넣다 보니까 그게 브로킹을 잘 됐던 것 같아요. 네, 이제 그냥 타임 부를 때나 그럴 때 잠깐 보여서 그냥 응원해주시니까 저희 다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사랑합니다. 원내! 첫날이랑 둘째 날에는 좀 약간 체육과 적응 그런 것도 좀 어려웠고 서브도 좀 잘 안 맞는 게 많았는데 오늘은 그냥 너무 목적탄 신경 쓰지 말고 아무 때나 때리자고 마음 먹었던 게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. 5세트 경기 두 번 하고 이제 어제 하루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오늘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시합장 와서 딱 출입할 때 그거 약간 좀 비싸 보이는 기계가 있더라고요. 그 옆에서 바람 쐬는 거 그거 크로게이트?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준결승까지 왔으니까 뒷걸음질 치지 말고 그냥 앞으로 노박으로 직진하겠습니다. 지금 모두들 집에서 답답하게 집콕하겠지만은 뭐 취미생활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대구 경기도 하니까 이번 컵도 많이 봐주세요. 항상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항상 함께 합시다. 들어오는데? 그냥 바로 대답하면 돼요? 너무 들어오는데? 그럴 때 잠깐 보여서 보기는 보였습니다. 일단 미친 듯이 한번 뛰어보자. 그냥 여사기요. 이제